네, 동이 막 터오르는 이른 아침 남해의 끝자락 전라남도 고흥을 찾았습니다. 바닷빛깔이요. 동해는 짙고 푸르죠? 남쪽에는 은은한 초록색이에요. 전남 고흥은 신양산 착장인데 지금 시간이 5시 반 조금 넘었는데요. 왜 이 신새벽에 여기 와 있냐면요. 여름이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저하고 같이 연홍도 가시죠. 어떤 보석이 있을까요? 고요히 바다를 품은 섬, 연홍도. 고즈넉한 분위기를 깨우며 한 척의 배가 다가옵니다. 이것이 내 고향, 고향 바탕에서 오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오, 모시러 오셨나 봐요. 네. 오늘 좋은 거 저한테 네.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. 네, 고기장. 고기요? 고기. 네. 고기가 요즘에 그렇게 제철이라면요? 아주 제철입니다. 네. 어떤 보물일까요? 네.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바다가 오늘은 어떤 보물을 내어줄지 넘실대는 물결만큼 제 마음도 넘실넘실 설렜습니다. 지금 우리 연홍도 가나요? 예? 연홍도 가는 거예요? 아니, 고기 잡으러 먼저 나왔습니다. 아.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야지. 두 분 생각이 서로 다르셨었구나. 예. 먼저 이제 고기부터 잡고 그다음에 연홍도 가요? 예, 예. 고기가 잘 잡힌다는 지점에 배를 정박하고 본격적인 낚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. 미끼로는 뭘 쓰세요? 꼬록이라고 합니다. 이 미끼 이름이 꼬록. 꼬록이라. 네, 어떻게 생긴 거예요? 오징어 새끼. 오징어 새끼인. 오징어 새끼. 아, 꼴뚜기. 예, 네, 꼴뚜기. 이걸 좋아해요? 아주 좋아하지요. 미끼를 내리자마자 바로 신호가 옵니다. 뭘 잡으시길래? 아, 벌써 잡힌 거예요? 네, 아주 잘 물어요. 유명한 거 쫀베니 고기입니다. 이거. 예. 시청자 여러분, 이게 쫀뱅이에요. 네. 어우, 지느러미가 되게 많으네. 시청자 여러분, 쏨뱅이가 이 연홍도의 보물이래요. 보기에는 뭐 우럭이나 그 열기라는 거 좀 담지 않았어요? 네, 보리락도 비슷하고요. 아주 비슷하죠? 연홍도 앞바다에는 암초가 많아 쏨뱅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데요. 모래가 아닌 바위에 살기 때문에 비린내도 아주 적다고 합니다. 또 잡으셨어요? 네. 던지면 바로 나쁘신데요? 아이고. 와, 두 마리. 아싸, 가오리가 아니다. 아싸, 쏨뱅이다. 그런데 이 쏨뱅이는 잡기는 쉬워져 다루는 데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. 반시가 딴 고기보다 굉장히 셉니다. 아. 그리고 한번 이거 찔려 놓으면 며칠간 아파요. 아유, 약도 없어요? 예, 약이야 있겠지만은 이거 지금 네. 이 가시 있잖아 여기요. 네. 요거요. 어머머. 여기에 쓰여놓으면 그렇게 아픕니다. 예, 아프게 이렇게 보이네요.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그 잡고 계시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예. 이게 그렇게 이 쏨뱅이가 맛있어요? 아주 맛있지요. 이건 제일 맛있는 거 사심인데 예. 이거 썰어서 먹으면 비린내가 안 난 고기는 이것밖에 없어요.